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제가 한 7, 8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이제 직접 그분의 강연을 들으러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교 통합측 신학교를 다닐 때, 장로교 신학교의 조직신학분과에 위르겐 몰트만의 한국 제자분들이 신학교에 많이 계셨기 때문이죠. 위르겐 몰트만은 이제 제도권 교단의 신학자 중에서는 그래도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소통 을할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몰트만 제자 신학자분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들이었죠. 그분들이 사실 최근 몇년 사이에 이 반동성애 운동과 그리고 교회 세습 운동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최근에 보니까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몰트만 교수가 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자료 출처는 여기 더 몰트만이야. Theological Reflection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위르겐 몰트만의 이제 신학 작업에 관해서 정리된 이제 사이트 같고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위르겐 몰트만 on gay marriage, 이제 동성 결혼에 관해서 몰트만이 직접 언급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살짝 번역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몰트만의 직접 육성으로 그 부분을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위르겐 몰트만의 이 책에는 그 호모섹슈얼리티 주제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9년 저 이모전 빌리지 신학적 대화 세션에서 이제 2009년에서 이 녹취록에 보면 동성애에 관해서 몰트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간단하게 제가 번역도 해 놓긴 했는데요. 직접 음성을 듣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요. 유튜브 영상을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요한 3분짜리 영상입니다. Paul seemed to think a lot about sex. 자, 바울은 성에 관해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여러 교단에서 동성애는 여러 분열을 일으킨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일부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물러난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너무 이제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 중세에는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그 삼일체 논쟁이 메인 뭐 교회의 토론 주제였다면 지금은 이런 이제 결혼과 이제 법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종교 안에서 이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메리지가 뭐냐 뭐 이런 논쟁이 주요한 이슈였다는 거죠. 사실 이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또 현대의 진보적인 신학자들과의 맥의 중점에 있는 몰트만이 한 이슈인 젠더 문제에 이야기를 많이 안 했다는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성으로 이렇게 코멘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Is no problem in Germany.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독일 교회에서는 이 주제가 프로블럼이 되지 않습니다. We never have a struggle about sex and homosexuality. In the churches and between the churches. 우리 교회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논쟁이 심화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2009년이었나요? 2009년에 얘기한 거고 이게 올라오 업로드가 2014년인데 이거는 조금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1970년대쯤 그때부터 굉장히 과열차게 토론이 되어가지고 에카데 공식 문서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면서 이걸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몰트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직무유기입니다. Because the church is about the gospel and not about 이 말은 맞는 말 같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에 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있는 존재하는 거니까요. And we believe in the justification of human beings by faith alone. 우리는 믿음 그 자체만으로 칭의를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완전 개신교 이제 복음주의적인 느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And not by faith and heterosexuality or whatever. 그러니까 어떤 다른 행동이나 뭐 이성애주의를 했다고 해서 뭐 구원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Can add to it. This is for us in the Protestant tradition in Germany, heresy. 이거는 이제 독일 개신교 신앙 전통과 And 유산입니다.
homosexual or a heterosexual or whatsoever who believes by faith alone is saved. 뭐 이성애든 동성애든 그런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개인은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And is certainly able to be ordained in a Christian community. 그리고 그걸로 당연히 이제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I would not say that a lesbian or a homosexual partnership is equal to a marriage. 그런데 이제 약간 보수적인 얘기를 하죠. 이제 레즈비언 커플, 동성애 커플과 저는 그냥 이성애자들이 결혼이 등등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Because a marriage is intended to father, son and children, while these partnerships are not intentionally are directed to adopted children. But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결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약간 보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Have no problems in blessing such a partnership. 하지만 나는 그런 커플들을 이제 축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Why should I not bless a partnership between human beings? 인류 안에서 그들이 서로 파트너십을 갖는데 내가 왜 축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 당연히 축복해야 된다. Homosexuality is neither a sin nor a crime. 동성애는 죄도 아니고 크라임 범죄도 아니다. 실질적 어떤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열이라 분열의 요소라든지 크게 토론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But I don't. 물론 이 분열, 이 토론 아마 그 갈등들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교회를 조금 이제 힘들게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좀 더 많이 얘기하고 책에도 좀 많이 써주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Why this is more important than the question of war and peace, for example. 그러니까 뭐 이 주제가 전쟁과 평화 같은 다른 주제보다 더 중요한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네,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 설명과 함께 이 스크립트도 그대로 다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도 이 고 월트만 선생님의 육성으로 직접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해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특히 장로교 통합교단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그가 한국에 올 때마다 저도 무조건 그분을 이제 다 같이 만나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신학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몰트만 교수의 한국 제자들이 이 반동성애 운동에 가담하고 또 세습 운동에 가담하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수년의 과정 속에서 고 몰트만 교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좀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트만 교수의 어떤 신학적 과업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좀 별개로 몰트만 선생님의 또 이제 저술들은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